헬로. 아니 아니 아직 아니. 방송 예정. 시작됐나요? 됐어요. 아직 됐어요? 됐어요. 어, 근데 시작하기 전에 10초 걸릴 기회가 있으니까. 오케이. Get ready, Showtime.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쿠입니다. 아,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네. 네. 저희가 오늘 아이콘이 6살이 됐죠? 6살? 네, 6주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V앱을 켰는데 오랜만이네요, 진짜. 7년 차였네요, 이제 7년 차. 아, 진짜? 와, 진짜 오래됐다. 그렇습니다. 벌써 네. 6년이 됐어?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케이크도 있어요, 저희. 와, 네. 대박인 게 케이크 안에 콤버스. 네. 콤버스가. 아, 네. 오, 이거 큰일 나요. 오, 이거. 오, 그러죠. 맞아, 그러죠.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 굉장히 귀여운 콤버스가 그려진 케이크 있습니다. 와. 네. 그래서 6살 맞이해서 네. 요즘 시국이 그러니까 좀 촛불을 불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럴까요? 요거를 부는 대신에? 네. 네, 다 비웠습니다. 창원은 소원을 빈데도 눈치를 보시네. 그래서 먼저 빌고 아, 보고 있었어요. 아, 언제 끝나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효가 네! 저희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 큰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뭔가를 준비를 한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저희 아이콘이 6살이 된 만큼 오랜만에 이제 포니기들을 만나러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돌아갈 순 없죠. 그래서 제가 소소하게 작게 게임을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을 해서 우리 팬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봤는데 저희가 이제 단체로 팀이 돼서 우리 매번 이제 가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게 없이 이번에는 오늘 6명이 다 같은 팀이 돼서 게임에 성공을 할 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3명 이상 성공을 할 시, 저희가 우리 팬 여러분들께 깜짝으로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또 무조건 우리가 성공해야겠네. 무조건 해야죠. 오케이. 네. 오늘은 사비로. 네. 제 사비로요? 네. 아, 뭐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떤 선물을 준비했죠, 지난해요? 롤렉스 아닌가요? 네? 롤렉스 아니었어요? 갑자기. 네, 롤렉스 주는 거 아니에요? 아, 한 분 한 분씩 다? 네, 그거는 이제 인형이 형이 하나 준비를 해줄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선물을 준비했죠? 저희가 그거 있잖아요.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위버스의 네. 단체 셀카와 개인 셀카 한 장씩. 와. 뭐 어렵지 않잖아요. 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또 준비해 주신 게 되게 재미있는 네. 특별한 컨텐츠와 함께 V앱을 여러분들 찾아뵐 겁니다. 오, 네. 좋네요. 그래서 일단 게임을 좀 진행을 해볼까요, 바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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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죠? 아, 여기 있네요. 제가 혹시, 아, 나 근데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이거죠, 여러분, 찬우 겁나 잘생겨지지 않나요? 나 깜짝 놀랐어요. 찬우가 아, 근데 이 형 웃긴 게 맨날 집에서 보면서 갑자기 이러고 아니, 내가 왜냐면 메이크업한 걸 오늘 오랜만에 봤잖아. 메이크업을 해야 괜찮게 생겼다. 아, 그게 아니었지만 찬우가 지금 저희가 활동하면서 역대급 네. 몸무게를 찍었어요. 지금 50kg대래요. 네. 여러분, 살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약간 고등학생 느낌이 좀 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교복같이 입으니까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 와우. 막내 같네요, 진짜. 준혜는 오늘 회사원 같으신데? 저요? 댄디하게 좀 입었습니다. 네. 평소에 잘 입지 않는 최근에 스타일. 계속 네,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네. 가게가 새롭네요. 바비도 머리가 멋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뽑았네요. 네. 네. 동혁이도 뽑았어요. 오늘 저는 좀 오랜만에 꼬불꼬불을 해봤습니다.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지난해 오늘 뭔가 전반적으로 좀 귀티가 납니다. 네. 지난해 오늘 뭔가 모자도 썼고 네. 넬넬 하죠. 넬넬. 혼자 모자 쓰셨죠. 넬넬입니다. 오, 100만 하트. 와. 됐어. 빠른데? 아, 또 네. 우리 아이코닉 여러분이 그것도 올려주셨던데요. 아까 어떤 거? 뭐야? 트위터 어떤 캐시가 트위터. 트렌디 트렌디 검색어? 뭐 이런 거? 그래서 핫트렌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막 길거리 걸어다니는데 네. 현수막도 막 걸려있고 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지하철 여기도 있고 네. 사업 앞에도 맞아요. 다 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네.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할 게임 네. 하나 뽑아주시죠. 제가 두 가지예요? 두 개인데 뽑는 거 이거 어차피 다 할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다 할 무슨 게임을 때문에. 먼저 할지 먼저 할지 네. 제가 네. 제가 뽑으세요. 뭐. 네. 자 무슨 게임인지 한번 봐주세요. 읽어주세요. 짜잔. 버스 뭐라고? 박스 안 물건 맞추기. 오, 박스 안에 물건 맞추기. 저희가 이제 손을 집어넣고 네. 모르는 저희는 모르지만 공부스러운데만 네 무슨 물건인지 맞추는 게임입니다. 그럼 바로 해볼까요? 네. 그러면 3명 이상이 맞출 시 성공인가요? 네, 그렇죠. 단체전입니다, 오늘은. 네, 단체전이. 와, 우와, 우와, 이 무섭겠다. 오늘 제대로. 아, 한 명이 대표를 만지고 설명을 하고. 아, 나머지 사람들이 맞추는 거구나. 그럼 와. 기회는 단 한 번뿐인가요, 혹시? 한 두 개, 두 번. 번? 번? 알겠습니다. 보면 안 되겠다. 아, 그렇네. 아, 그러네요. 아, 맞네. 그러면 안 되네요. 잠시 이걸 이렇게 두고. 준혜 만져볼래요? 준혜가 또 리액션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만져볼까요? 네. 오케이. 또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어 지금 있어? 아니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있어. 아 있어. 아, 뭐,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어, 아 그러면 안 되지. 넣어서 만져봐야지. 준혜가 딱 넣어서 만지고 그 촉감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요. 오 이거 뭔가 움직이는 거 같은데요? 어? 야, 어, 야, 야 움직여 움직여. 아무 게 안 움직여. 쓴 난다. 뭐야? 뭔가 그런 상상력이 약간 발동되는 거 알죠? 막 갑자기 넣자마자 훅. 아니 너 완전 너무 어려? 스킬 네. 더 넣어야 돼. 뭐야? 근데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브로콜리인 거야? 브로콜리? 그러니까 아니 촉감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 우리가 맞추는 네. 거예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만진 건 맞지? 네 만졌어요. 자 근데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네. 아 이거 그거 부드러워야 안 부드러워. 아 까끌까끌. 까끌까끌. 그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촉감이 나는지. 설거지 할때 쓰는 수세미? 수세미 어. 같은데. 이걸 근데 제가 맞추는 거야 아니면? 아니 아니야.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면 거. 우리가 같이 중에서 맞추는데 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확실히 수세미인 것 같아요. 아 달라 두 개가 촉감. 네 철수세미. 그러면 우리 한 명만 더 맞출 수 있는. 아니 나 내가 수세미가 더 맞아? 수세미 맞아. 어? 맞지? 아 난 너무 잘 알겠다. 오케이. 왜냐면은. 나는 유방에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수세미예요? 이게 하나는 동글동글 철수세미 있죠. 그렇지, 그렇지. 촉감이고 하나는 그 설거지할 때 그릇 닦을 때 쓰는 설거 그런 것 같은데. 아, 둘 다 수세미네. 제작진 분들께서 재미없는 거죠. 그러면 네. 정답을 말해봅시다. 그럼 네. 정답을 그냥 수세미. 수세미로 말해요. 네. 자, 하나, 둘, 셋. 수세미. 맞나요? 오, 예. 아, 네. 거기서 뭐예요? 네? 어 그래 아 맞네 딩동댕 소리가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와 이겼어요. 어렵다. 그래 아니, 근데 나를 만졌으면 무서웠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럼 움직이는 거 없습니까? 아, 네. 또 있나 봐. 아 한 번 더 있나요? 뭐 낙지 이런 거 해놓고 밥이 만지려 그러면은 아 맞거든요. 낙지도 그래. 우리 일단 근데 저게 보면 안 돼요. 네. 우리가 보지 말고 수세미는 좀 난이도가 낮았어요. 아, 낮았어요. 네, 낮았어요. 왜냐면 촉감으로 너무 쉽게 맞출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삼각지가 나와서 우리 손가락 한번 감든가 막 이랬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아니죠, 뭐 악어 같은 건 없어요. 악어를 이걸 안 해. 악어를 어떻게 넣어요, 저? 애완용 악어 있거든, 이만한 거. 네. 이런 거 넣어줬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넣어요, 악어를? 그죠, 좀 저희 좀 강하게 길들여줘요. 모자가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네. 모자 너무 멋있네요. 비싼 게 좋아. 아, 비싼 거? 아, 비싼 거잖아. 그. 그러니까 오늘 채널. 네 오늘 채널. 아, 인간 채널이에요. 네. 다음 거 갈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 바로 올려줘. 오케이. 네. 이번에는 동혁이랑 바비랑. 네. 오, 네. 네. 알겠습니다. 오. 오 아, 여기서. 저 먼저 한번 만져볼게요. 어 거침없어. 근데 이게 무섭다. 여기가 팔이 안 좋아요. 어? 생물이에요 혹시 이거? 생물이야? 어 뭐야 이거? 아니야 일단은 털이 있어요. 끈적해요 근데. 어 끈적해? 어? 털이 있는데 끈적해? 어. 이상한데? 어 어. 폭신폭신해요.
강아지 약간 만지는 촉감이에요. 근데 털이 인형 아니야? 인형? 그러니까 털 아니 같아. 네가 근데 끈적하다. 끈적해. 인형은 아니야. 형태가 없어. 슬라임이야? 슬라임은 아니에요. 뭐야? 발팽이. 오 이거 왜 이렇게 복신해 이거? 이제 바비가 야 잠깐 바비 바비 슬라임에다가 털을 심었나 보다. 약간 진짜 털 뭉치 만지는 거 같아. 어 아닌데? 끈적끈적 남는 거 없어요.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아 그거네 이거 먹는 거 뭐야 이거. 먹는 거? 사탕 무슨 솜사탕? 솜사탕? 에? 어? 솜사탕? 나도 만져볼래 그냥. 나 근데 냄새 없는데? 아니야? 솜사탕이잖아. 어? 그지? 솜사탕 맞지? 끈적해. 냄새가 없어. 아, 냄새가 없어. 손에 담그는데? 와 냄새 안 좋아. 어? 아 그러면 맞아. 아 솜사탕. 둘이 상의한 후에 이거 냄새 정답을 맞춰줄게. 맞지? 어 여기 형한테도 또 달달한 냄새가 나. 아 맞네. 솜사탕이야. 나 아니 뭐 빵인지 그럼. 냄새는 금지입니다. 촉감으로만. 아 예예. 예. 아, 내가 오늘 향수를 뿌려서 향수 냄새가 나. 무슨 계피빵 냄새 나는데? 이건 솜사탕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어. 한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솜사탕. 그렇지. 오케이. 솜사탕이네. 근데 아까부터 딩동댕 소리 너무 이상한 거 같아요. 아 그러네. 솜사탕 맞네. 오. 계피 냄새가 나는데 솜사탕이. 오 여러분 솜사탕이 맞습니다. 야, 근데 이거 팬분들도 처음 보셨을 때 이게 뭐야? 아, 이러면 손으로 그 중간에 아, 손 닦았어, 손 닦았어. 아, 멤버들 손이 더럽니? 아, 이거 한국에 조심해야지. 그러면은 하나 뭐 더 있나요? 아, 그럼 예, 이번에는 그러면 저랑 준혜가 한번 맞아. 네, 좋습니다. 제가 뽑았어요? 아, 그래. 찬우 안 해봤으니까. 찬우 한다. 어, 네, 찬우랑 진한이 한번 해보자. 야, 이 집 솜사탕 잘한다. 어디 여기 앞에 아니에요? 어? 아, 아니요. 앞에 솜사탕 집이 있어. 오, 맛있다. 위에서 카페인데 맞지? 나 이렇게 어? 오디오가 되면 안 된다고요. 네. 저 이거 프로 유튜버로서 이런 거 못 봐요. 빨리 얘기해. 오디. 그러면은 한번 뭐 댓글을 좀 읽어주세요. 아 그런가요? 기본 0000. 지금 준비됐나요? 어 준비됐대요. 어, 아, 네. 준비 그러니까 입경까지 하고 입경계를 네. 보는 걸로 합시다. 근데 이거 줄 때 조심해야 돼요. 보여요. 보이다가 아 확 주면 돼, 확 주면 돼. 아니 형이 이거 누르고 어 그렇게 오케이. 우리 아이 눌러. 자 진아에 먼저 만져봐요. 예. 네. 찬우 진아. 자. 어, 나 이런 거기 많단 말이죠. 갑자기 움직이는. 어? 거. 어? 어? 아니야 움직이는 거 아니야. 솔직히 너무 쉬운 것 같아. 아니, 나도 완전 나도 완전 일단 아니 그럼 느낌을 얘기해 주세요. 뭔지 어떤 그러니까 느낌이 우리가 나? 맞출게. 우리가 맞출 테니까 어. 촉감만 얘기해 줘요. 고슴도치 같아요. 어. 고슴도치 같다고? 가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쉬워, 너무 쉬워서 뭐 뭐라 우리가 안 맞출게. 그러면 너네가 우리에게 설명을 듣고 네.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또 마치 고슴도치 같고 세상이요. 어. 동그래. 맞아요. 밤? 동그랗고 까칠까칠해. 방금? 어? 선인장? 아, 선인장이 어떻겠냐. 뭐지? 비슷해. 선인장이 비슷하다고? 선인장 만지는 느낌이랑 비슷해. 그렇게 까시가 이렇게 있다고? 밤? 진짜 밤인가 봐. 아니 근데 밤을 넣냐.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게 아니야? 이거를 이제 그리고 우리 어린 코닉이들이 참 많이 쓸 것 같아. 어? 그죠? 뭐야, 아니, 도저히 모르겠는데? 분위기들이 많이 쓸 것 같아.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리고 진짜 큰 거 하나 줘요? 어. 네. 보통은 여성분들이 많이 써요. 뭐야? 그치. 동글하고 아, 나 알아! 뭐? 이거 동글뱅이 이렇게 앞머리에 이렇게 딱 아! 아! 앞머리 그거를 롤러라 그러나? 롤러? 헤어 롤러라 그러나? 헤어롤. 헤어롤. 가봅시다. 하나, 둘, 셋! 헤어롤! 한 발 늦은 한 번 아, 이거 안 봐도 핑크색일 것 같은데? 아 누나! 아니 산낙지 이런 거 넣었어야죠. 아, 핑크색은 아니네. 어 맞췄다 야 맞췄어. 오. 취향이 와. 참 네. 올라프가 여기 이렇게 들어왔어. 두 번만 더 하세요. 그렇게 많이 해요? 아니 이거 근데 너무 이거 이미 우리가 이겼어. 너무 쉬워. 누나 딴 게임 해야죠. 우리 세 개 맞췄는데? 두 번 더 해야 우리가 이겼어요. 자 딴 게임. 약간 누나가 네. 약간 승부욕이 생기나 본데? 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게임 아이코닉 이겼습니다. 오케이. 와. 좋았어. 와. 두 번째 게임으로 하죠? 네. 그럴까요? 네. 자, 두 번째 게임 차로 오픈해 주세요. 오케이. 네. 자, 두 번째 게임.
일심동체 텔레파시. 와. 일심동체 텔레파시. 이게 여기서 단어를 주시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동작을 다 똑같이 해야 돼요. 동작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저희가 그러면 아 이제 좀 어려운데. 네, 우리 매니저 형이 문제를 내주시면 저희가 동작으로 대답을 하고.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면 어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리듬파. 하나, 둘, 셋. 이거 파는 거지. 뭐야? 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행동으로.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아시지. 오케이, 그런데 하나만 더 해볼까, 그럼? 오케이. 뭐? 어려운 문제. 아이콘이 뭐 문제. 몸풀기 문제. 아이콘. 아, 아이콘. 아이콘이요? 하나, 둘, 셋. 아, 좀만 생각을 해. 아, 바로 해. 하나, 둘, 셋. 아 이거 뭐야? 아, 너 뭐야? 저희가 아이콘이라고. 아, 이거지. 아, 오케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건요, 이게 딱 6주년에 어울리는 아주 그런 게임입니다. 아, 네, 좋은데요? 네, 좋네요. 좋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네. 근데 몇 문제 중에 몇 문제를 맞춰야 돼요? 10문제 중에 6문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빠르게 갑시다. 아, 근데 상의 없이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5초. 그럼. 오케이. 5초. 생각하는 시간 5초. 자, 1번 문제 갈게요. 1번 문제. 왜? 아, 이거 뭐야? 왜? 세 주세요. 이 그 동작을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오! 아이씨. 아, 이거지. 아이고, 저. 아, 나 이거 제가 아, 근데 둘이가 이 포인트 안무를 했었어요. 아, 맞네. 이렇게 하고. 맞아. 이게 킬링 파트죠. 아, 다시 다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맞추자. 오케이. 오케이. 자, 제시어는 9주년에 9주년에 주네요? 아, 이거 봐봐. 5. 간단하게 가자. 간단하게 하자 우리. 간단하게 하자. 5. 4. 뭐야? 간단하게. 1. 뭐야? 왜? 이거 김재환 뭐해? 이건 뭐라는 거야? 야, 간단하게 가야지. 간단하게. 아니, 설명해봐, 뭔데? 아, 시끄럽다. 아, 단순하게 가야지. 아, 설명이 뭘 했는지 설명해봐, 뭐 했는지. 너, 아니, 다 찍었어, 나를. 나를 처음에 찍었지, 그냥. 아니, 이 소용이지. 야, 진짜 더 이상하다. 너무 제각각이다. 아, 이거 저 숫자 9. 아, 근데 이거 너무 어렵어. 어떻게 생각이나 봐. 우리 안 생각나는 게. 저희 이제 또 맞춰야 돼요. 이거 맞춰야 돼요. 3개 맞추는 걸로 가자. 오케이. 자, 다음 문제 주세요. Let's get it started. Okay. 5. 와, 이거 뭐라고 되게 특이하냐? 2. 1. 몰라. 이거 아무나 찍어 봐. 일단 아무나 찍어. 이거 먹어도 끝나네. 어떻게 봐. 이만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거 너무 하지 마. 너무 어려운데? 야, Let's get it started은 뭐? 근데 이것도 안무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 모범 답안이 뭐예요, 그러면? Let's get it started. 이것도 뭔가 안무가 있었어. 없어. 나 그거 안무 한 거야.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이런 거. 그게 뭐야? 하! 아니 뭐 그게 막 있었는데 유명하진 않잖아, 그 무대에서. 노래 한 번에 안무 한 거야? 너 알았을 때 노래 부르고 그래? 아 문제 가시죠. 아, 블루베이 아, 너무 어렵다, 이거는. 캠페 한번 미련을 버리시죠. 네. 어, 자, 이제부터 마셔야 돼요. 자, 어, 미야호! 가능하잖아. 네. 미야호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정답인가요? 네, 이거 가야죠. 오케이. 드디어 첫 번째 문제 맞췄어요. 성공한 거죠? 네. 미야호는 너무 쉽다. 자, 이제 다섯 개만 더 맞추면 돼. 자, 갑시다. 다 맞춰야 되는데. 다음 문제 주세요. 아이콘이. 잠깐만요. 네. 야, 단순하게 생각하자, 진짜. 단순하게, 진짜 단순하게. 단순하게? 자, 단순하게. 5, 아이콘이 4, 그냥 3, 아니, 그냥 단순하게. 진짜 2, 1. 야, 이거. 야, 하트 다 나왔는데 너만 이게 뭐니? 야, 야 아니 잠깐만. 아, 근데 진짜 이거 문제인 게 얘가 아, 네, 맞아요. 아, 블랙홀이야. 당신은 그렇지, 그렇지. 오, 와, 와, 맞아요. 와, 진짜 좋다. 한 번 봐줬어요. 사랑했잖아. 한 번 봐줬어요. 다음 문제. 하트. 야, 가자. 자, 하트. 가자. 컴팩트하게. 5, 4, 3, 2, 1. 아주 와. 오케이. 다음 문제. 잘 맞아. 네. 아이 좋아. 야 다음 거 내가 갔다. 뭐예요? 바로 갈게요. 가자. 탁구. 자. 오, 사, 삼, 이, 간단하게. 일. 오. 나 지난 이거 서브를 꺼졌다. 아니죠. 아니고 바로 아 좋아. 바로 스매싱. 아 네 알겠습니다. 따라와서 나. 오케이. 너란 바람 따라. 어 이거 어려운데? 자, 5, 4, 3, 2, 1.
들고 봐. 뭐죠?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맞췄다 봐야죠. 맞춘 거지 이거. 이거 못 비기. 아니 나도 지난 형 눈이 맞췄는데 지난 형 여기서 손이 올라왔어 이러고. 아 지난 형 이거지. 아 솔직히 비슷해요. 저 이거 해온 거예요. 근데 원래 지난 형 안무를 좀 다르게 추긴 해요. 네. 일단 내 다음 문제 오케이. 아 나왔어? 오케이. 애교. 이야. 잠깐만. 야. 자, 간단하게 생각해. 5 1차원적으로 4 3 2 1 그 아, 비슷한데 다. 이거 아, 이거. 얼굴로 가면 일단 된 거야. 그럼요, 그럼요. 이게 그거지. 너그럽게 해 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맞춘 건가? 지금 5개만. 5개만. 오케이. 저, 이것만 맞추면 되네, 그럼. 아니, 6개 맞아야 되는데. 가려고. 자. 자, 5 4 3 2 1 야! 야, 이거는 내 야, 살렸다. 스스로 맞췄네. 이건 너무했다. 아니, 듣고 나 말고 나야 돼, 말을. 혼자 말한 거예요. 야, 나보다 강해 될 수는 있어. 하지만 핫도그예요? 왜 핫도그를 맞춰? 핫도그입니다. 아, 좋아요. 아, 저희가 6개를 맞춰야지 선물을 드릴 수 있는데 5개도 괜찮나요? 여섯 개 맞췄어요? 와, 죄송합니다. 6개 맞은 줄 알았어요. 맞아요. V에서 원래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이제 그 위버스에 저희 개인 셀카와 네. 단체 사진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팬분들께 어떤 컨셉의 이제 V앱을 할지 뽑아보겠습니다. 6개를 뽑는 거죠. 컨셉이 다 있어요, 제가. 그러면 뽑아주세요. 그 준혜 하나 뽑고 민영 형도 하나 뽑아주세요. 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네. 오픈. 민영 형부터 오픈. 어? 뭔가요? 야 이건 진짜 내가 뽑아도 여태 있는 거 아니야? 왜? 요리야? 간단한 음식 만들기 V에 근데 이건 윤영이 형이 했을 때는 네, 아니 다 같이 하는 거죠? 네,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저도 읽어보고 싶네 네. 저는 이제 포토카드 꾸미기, 스노우볼 만들기 등 꾸미기 만들기 V에 아 스노우볼 만들기는 뭐야? 이게 뭐죠? 액체괴물인가? 그래 아, 내가 이거 유튜브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뺏겼어 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자. 포토카드 꾸미기 같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각자 서로를 찍어주고 우리가 그걸 꾸미는 브이앱을 한번 해보죠. 그럼 진짜 네, 굉장히 좋은 거 같네요. 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다른 거 뭐 있나 봐도 돼요? 아 이거 뽑은 거 두 개만 하는 거였어요? 네. 랜덤 주제 뭐 이런 거 있고. 아 근데 이거 좀 아쉽네요. 주제가 재미가. 밸런스 게임, 보드 게임. 야 이것도 재밌었겠다. 좀 게임 하는 네. 거 있고. 간식 받고 한 번 더 뽑기 찬스. 오. 그리고. 간식 아 이거 또 가네. 아 네. 아 우리한테도 선물이 있었네요. 어. 잘 뽑았네. 잘 뽑았네. 네. 이거 뽑았네요. 네, 유효 기간이 있어요. 오. 21년 12월 31일까지. 바코드가 있네. 아, 그러네. 신기하다. 저거 지금 뭐가 나오려나?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그 기간이 지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너 진짜 끝나게 했구나. 네. 이 기간이 지나면은 안 되죠. 안 되죠. 어.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꼭 네. 하는 걸로 약속. 네, 이거지. 꼭 네. 기억해 주세요. 네. 좋아요. 저희 댓글을 좀 읽어봅시다. 네. 네. 댓글 읽으면서 이제 6주년이잖아요. 네. 이제 아, 7년차 네. 아이폰이 되는데 네. 비밀번호가 7년차 아이폰과 아이폰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소감 한 번씩 하죠, 진원 형. 소감이요? 네. 일단 6년 참 제가 오늘 또 새벽에 네. 12시 반쯤에 그 SNS에 네. 글도 올렸어요. 맞아요. 약간 뭔가 마음이 뭉클하면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6년이 짧다고 느껴진 게 아니라 저는 아 되게 길구나. 뭔가 추억이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어제 너무 좋았는데 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정말 부족한 저희지만 네,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 SNS에 이제 그 소감을 제대로 이렇게 적어 올렸어요. 아 올렸어요? 네. 아, 위버스 말고? 위버스에서 올렸는데 그건 소감이 아니던데요? 위버스에서 좀 코믹하게 올려왔어요. 아, 그냥 눈에 나쁘게. 네. 근데 아무튼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 저 역시도 근데 이제 그렇게 막 한순간에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아시라고 안 하는데 너무 아니 얘기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추억들이 참 너무 많아가지고 데뷔했을 때 생각해보면은 되게 오래전 같고 그만큼 진짜 그 6년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뭐 달려가야죠. 좋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진짜 엊그제 같은데 진짜 그잖아요. 윤형이 형한테 불려와서 준혜랑 같이 막 혼나고 이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아 너무 난 진짜 이게 어떻게 6년이 됐지 싶을 정도로 정말 어제일처럼 생생해가지고 기억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금방 또 뭐 4, 5년, 6년 이렇게 지날 것 같아서 우리 아이코닉 분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좀 열심히 겸손하게 하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오늘 너가 왜 이렇게 저 말을 이렇게 진짜 말이 안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진심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진한이 형이 했던 얘기도 그렇고 산우가 했던 얘기도 그렇고 좀 많이 공감이 돼요. 시간 빨리 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많은 추억이 생겨서 여러분들과 또 그 좋았던 추억을 한 번 더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어제 저도 좀 감정이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와 우리가 벌써 6년이구나 6주년이구나 7년 차이구나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 좋은 추억 만들면서 여러분들과 지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해요? 아니 윤형 요즘 자전거 타더니 꼭지가 그냥 안 내렸어요. 아, 그런데 여러분 7시에요 아이폰스에 제 영상 올라가니까 이거 지금 홍보를 네. 그러네요. 저는 근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뭔가 상황이 상황인지 우리 팬 여러분들을 많이 안 뵌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좀 하루빨리 좀 얼른 만나고 싶고 이렇게 6년 동안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단 말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네. 제가 그래서 하루빨리 얼굴을 봤으면 좋겠고 앞으로 뭐 60년, 뭐 100년, 600년 앞으로 그렇게는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60년까지 내가 이해할게요. 네, 오래오래, 네. 오래오래 의미부여를 오래오래 좀 같이 보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벌써 6년이 지났는데 6년 동안 되게 많은 걸 하긴 했는데 더 많은 걸 할 수 있지 않았나 좀 싶기도 하고요. 더 많이 만나고 좀 더 많이 소통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뭐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많이 소통하고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6년 동안 저희 이렇게 이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네요. 뭐 못한 것들 앞으로 그럼. 하나하나 다 하면 되죠. 네, 대단할 게 많습니다. 네. 댓글을 좀 보고 조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팬분들이 디너쇼 할 때까지 무대해줘. 디너쇼 좋죠. 디너쇼 진짜 좋아. 디너쇼에서 우리가 리듬차를 추기에는 좀 왜 할 수 있죠. 왜 70대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가능하죠. 지금처럼 자전거에 춤 타면 돼요. 저 안무를 좀 바꾸죠. 그렇죠. 너무 이동하는 거 말고 마이크 제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왜냐면 우리 아이코닉 분들도 우리랑 같이 즐거우거든요. 준혜 양 오늘 너무 잘생겼어. 하트. 감사합니다. 난 준혜 양이라서 지금 준혜 군, 준혜 양. 그건 줄 아니죠? 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댓글을 보는데 찬우 살 빠져서 민무 무슨 일 막 이런 것도 막 올라오고. 감사합니다. 아 오늘 괜히 찬우 옆에 앉았어요. 준혜 형님 옆에 앉았고. 네. 축하 축하. 그러게요. 빨리 직접 뵀으면 좋겠네요. 네, 좋네요. 여튼 찬우야, 얘들아 다이어트 꿀팁 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다이어트 꿀팁 뭐가 있을까요? 아까 방영하니까 그 하루 한 끼 쉐이크 있더라고. 그거는 진짜 이제 열심히 해야 될 때 막. 약간 비장의 카드. 사실 평소에는 그냥 일반식을 먹습니다. 하루 세 끼 다 먹어요? 아니 안 먹죠. 오. 두 끼 먹으면 요즘에 진짜 두 끼 먹으면 약간 위험한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뭐 어떻게 사냐? 근데 이제 또 집에 가 있으면 또 밥을 다 먹으니까 혼자 있을 때는 이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죠. 안 되겠다.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찬우를 위해서 찬우 건강을 위해서 그 하루 쉐이크에 제티 좀 찾아서 중요하죠. 매콤한 제티. 네, 제티를 좀 더 열심히 하라. 쉽게 먹을 걸요? 빵빵하게 나오는 거. 제티.
스킬이 언제 또 제트야.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왜 살이 안 빠지지? 그런 느낌이죠. 한 끼를 한 끼로 드시면 안 되죠. 그렇죠. 한 끼 이렇게 먹어야 돼. 한 끼는 네. 그러니까요. 네, 중요하죠. 좋네요. 동영이도 살이 많이 빠졌다고. 아 저는 네, 저는 계속 관리하고 해야죠. 걱정을 합니다. 한참 멀었습니다 저는. 아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동혁이는 아직 걱정할. 저는 걱정하실 네,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예뻐요 지금 딱. 좋네요. 어 우리 행복하자 영영 함께 가자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 저 여기서 구준의 다리 그만 떨어라. 구준의 다리 그만 떨어. 되게 무섭게 말씀하시네요. 다리 그만 떨어. 아 좋네요. 아니 다리가 나오네요. 야 우리 준이야. 작년에 뭐였죠 저희? 작년에도 작년에 비슷하게 한 거 같은데? VFX요. 네. 그때 뭐 뭐였지? 작년 숙소에서 했... 네. 아, 숙소에서 했나? 아니요 여기서 여기서 했어. 아, 아 그러네요. 네. 왜냐면은 헷갈릴 수 있는 게 우리가 반대 방향이 있어요. 맞아. 아, 오, 그거 막 우리 모자 쓰고, 맞아. 안경 쓰고, 맞다. 뭐 비슷한 거 하지 않나 뭐. 그리고 우리 그거 영상도 올렸어요. 마이 타입 취향 저격 그. 아, 그 녹음실에서 찍은 거. 그거 아, 그거 작년에 올렸었고 5주년 맞아요. 아, 근데 진짜 금방 간다 지금. 대박이다. 4주년 때 뭐였지? 몰라요. 그건 기억이 안 나네. 3주년 때 저희가 아마 일본에 있었을 거예요. 아 맞아. 그렇지. 원래 평소 같았으면 일본에 자주 갔죠. 그렇죠. 시간 되게 빠르다. 그러니까요. 되게 아, 뭔가 1년 안에 뭔가 되게 많은 일이 있었던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뭔가 되게 길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 취향의 아이콘 열심히 보고 계신가요? 진짜 근데... 사악하더라. 너 맞아, 진짜 사악하더라. 아직 이 스포예요? 아, 이거 예. 아직 안 나왔어요. 아, 대통 당했잖아요. 저는 아, 여기 맞아. 어디까지 나왔죠? 준혜는 취향이 아니고 지금 이제 그 1위 그 누가 됐는지 안 나왔어. 그거 그 꼬리야. 아, 와 진짜 저는 이렇게 너무 착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깔끔한 사람이 뒤통수를 맞으니까. 아 근데 저는 그때 아 그렇죠. 룰로 없는 건 아니죠. 룰로 없는 건 아니죠. 크리에이티브 하네요. 어떤 건 하죠.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네. 마지막으로 또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저희가 타임캡슐을 만들 건데 내년에 또 7주년이 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희가 이걸 열 거예요. 그래서 타임캡슐은 보통 뭐 이렇게 10년씩 또 묻어두기도 하는데 우리는 1년 참을성이 없으니까 딱 1년만 아, 못 참지. 내년에 또 소망과 소원을 담아서 여기다가 넣어두고 내년에 그게 또 이루어졌을지 열어보는 걸로 내년에 열 겁니다. 아 작년에도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안 했나? 타임캡슐은 안 했던 거 같아. 뭐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얘는 어느 팀 갔었어? 그래서 여기다가 자신이 원하는 거를 네. 한번 적어봐요. 오늘 네. 오픈하는 게 아니죠? 아니죠. 아, 1년 뒤에? 1년 뒤에. 그러면 내년에 약간 뭘 하고 있을지 이런 걸 적어도 되나? 그 내년 그 7주년 VF 때 이걸 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내년에 이루고 싶은 것들. 2022년? 어. 그게 뭐, 건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행복이 될 수 있는 거고. 좋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저 뭐야 생년필 마커 좀 주세요. 뭐 이걸로 줄까요? 감사합니다. 쓰세요. 제가 나는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것들 나 소망과 그런 것도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예. 나의 내 마음을 지금 감정을 여기다 적어놓으면 아, 미래의 나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전 지금 이제 각자 약간 멤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 쓰는 것도 나 예. 멤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예, 예.
이거 하나 됐나? 너무 오디오가 빈다는 말씀이 있지. 어? 누가 그러시죠? 아, 오디오. 그러면 다 쓴 저랑 준혜가 오디오를 한번 채워볼까요? 다 썼어. 다들 되게 진지하게 쓰고 있는 거야? 그러게. 민영이 형 두 장씩 쓰고 있어요. 그러게, 옛날에 이런 타입 캡슐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묻어놨나 지금? 없어졌나? 근데 이거 어디잖아요? 원래 이런 타입 캡슐은 이제 초등학교 그 뒤에 운동장 이런 데 묻어놔야 돼? 나무 밑에 약간. 이거는 이건 그냥 그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 우리가 YG 사옥에 보관해 두는 걸로? 네. 오케이. 그러면은 먼저 봄이 다 썼어요? 다 썼어요. 다 했으면 네. 힌트만 조금 어떤 마음을 좀 했는지. 저는 스포일러 스포일러 궁금하실 테니까. 잠시만요. 아 인증샷 올려야 되나? 아네 그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내년에 좀 그런 저의 바램을 넣었어요. 내년에 이제 네 그냥 바램을 넣었어요. 저도 바램? 네. 내년에 너무 안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너무 다 알려주는 게 재미없으니까 저도 내년에 뭔가 하고 싶은 것들 내년에 나라면 이렇게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적어봤어요. 우리라면? 저는 일단 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이콘에게도 메시지를 썼습니다. 오. 내년에 내가 봤을 때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네, 일단 멤버들에게 약간 네. 편지 같은 마음을 썼습니다. 잘했어. 알겠습니다. 준우는요? 저요? 네. 저 말했잖아요. 말했어요? 네. 이쪽만 하냐고 못 들었대. 산우는요? 저도 말했는데요. 진짜요? 네. 내 형이 얘기하면 돼. 아 저는 제일 자신한테 썼습니다. 1년 뒤에 제 자신. 그때에서도 살짝 피식 웃을 수 있을 만한 개그를 적어놨어요. 오. 1년 1년이 지나도 그 둘이가 먹힐까요? 아, 먹힐 수 있어요. 기대하세요. 네. 그러면 와, 형 뭐 이렇게 많이 썼어요? 아. 뭐 다 했어. 우리 아, 네. 동혁이도 아, 네. 저는 현실적으로 좀 썼습니다. 예. 어떤 걸 하고 싶고 어떤 모습을 팬분들께 보여 드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썼고요. 그리고 멤버들한테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것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떤 건지는 내년에 열어보도록 할게요. 뭐 뭐라고 썼어요? 저는 이제 지금 힌트만 뭐라 해야 될까 지금 각자 이제 하고 싶은 약간 바램들이나 그런 것들이 저희가 서로 잘 알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칭찬 한마디 했고 1년에도 굉장히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썼습니다. 좋네요. 의미가 있네요. 담아서 1년 뒤에 개봉하도록 합시다. 그렇죠. 네. 1년 뒤 9월 15일.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기획진영 때. 네. 네. 그렇죠. 네. 기대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오늘 V앱은 네. 육준 V앱은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네. 와. 네. 분위기 좀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랜만에 V앱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해서. 저희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리고 다 같이 또 V앱 또 빠른 시일 내에 네. 할 거고 네. 또 개인으로도 네. 이제 다시 V앱을 할 거기 때문에 좀만 기다려주시고 네. 네. 네 맞아요.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알리러 오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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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저거 한번 봐봐. 저는 너무 재밌는데 어떤 거요? 박스요? 박스를 한번 넣어줘요? 박스를 한번 이거 어떻게 마무리 지으려고요? 한 번씩 하고 네. 틀린 사람끼리 네. 애교로 오케이 하고 끝 오케이 오케이, 네.
박스가 재밌었다. 네, 진짜 어려운 거 하나 넣어주세요. 박스가 재밌었구나. 재밌는데? 신기하다. 재밌는데? 왜 재밌잖아? 한 물론 재밌었다. 나 5초 만지고 내니 일단 한 다음에 매니저 형 손을 일단 누구 손인지 맞추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매니저 형들의 손을 잡아주지. 그러면 진짜 이번에는 맛 벌칙 틀린 사람이 애교를 하고 끝. 마무리.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팀할까요? 아니 애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 지금까지 이거 해주면 다시 할 텐데. 맞아. 네, 네, 네. 좋습니다. 팀은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아 좋아요. 3점으로? 3점 좋네요. 진 팀이 하는 거 좀 안 돼. 아 보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고. 재훈이 형 저기 앞에 귀뚜라미 같은 거 많거든요 요즘. 아 진짜. 진짜 신기한 거 말했어요. 제가 친구랑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나왔는데 목에 뭐가 착 붙은 거예요. 어. 나방인가 보다. 아 뭐야 이렇게 했는데 친구가 오 그러는 거예요. 왜 뭔데 이랬는데 뭐가 목을 뒷목을 뱀 거예요. 그랬다고? 어 이거 아파가지고 이게 탁 털었더니 사마귀. 오. 사마귀가 제 목을. 자기기네. 누가 보낸 건지 모르겠는데 살았다. 쿵푸팬더에서 뭐라 하지? 멘티스라고 하나? 멘티스 아니야 뭘? 조심하세요. 사마귀 요즘에 많다. 깜짝 놀랐어. 사마귀 너무 싫어. 무서워요 사마귀. 준비됐어요? 네. 아 그러면 여기 팀 먼저. 네 아니 저희 먼저 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어려운 거 넣어주셔야 돼 진짜. 그러면 눈 감아주세요 일단. 그래 진짜 궁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할까? 우리 다 만져볼 수 없으니까 각 팀의 대표가 한 명씩 오케이, 만져보고 오케이. 설명을 해주자. 그래. 아, 네. 오케이. 민호 형이 만져주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 아, 이게 좀 무서운 거 아니야? 마지막. 안 된다. 난 봐도 되잖아. 아, 이거 보면 안 되는구나, 참. 아, 뭐야? 아, 너는 봐도 돼? 저희는 다른 팀이. 아, 어? 아, 너네 딴 거였구나. 딱딱해. 응? 딱딱하고. 그리고 많어. 많아? 엄청 많고. 네. 그러니까 쉐입이 어떻게 돼? 뭐야? 어? 부서져. 부서져? 모양은? 모양은 가루인데. 알갱이가 커. 가루인데 알갱이가 커? 과자 같은 느낌이야. 어? 많아? 이게 뭐지? 와 이거 지나 형 봐도 모르는데. 어 잠깐만 이게 부서지는 거 보니까 과자야. 과자야? 과자야? 잠깐만. 어 그러나 소리는 그런데? 녹나 볼게요. 시간 제한 있어요. 네. 저희 만질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4. 좀 더 계속 말해봐. 3. 쿠키가 쿠키. 2. 오케이. 1. 오케이. 땡. 쿠키가 근데 느낌이 석. 자 보면 안 됩니다. 그 크기야. 보면 안 돼요. 이제 과자라고 두리뭉실하고 말하는 거 아니야? 해보자. 보면 안 돼요. 저희 정답을 외치겠습니다. 자 하나 과자로. 과자로. 하나 둘 셋. 과자. 어, 땡. 어떤? 아 땡이구나. 오케이. 어쩐지 땡이면 이미 우리가 이긴 거죠. 우리도 맞춰야지. 우리도 질 수 있어. 아 맞네. 이게 과자가 아니라고요? 과자가 아니에요. 정답은 뭐예요? 달고나래요. 아. 이건 뭐 맞추는 거야? 이야 이거 어렵다. 이렇게 맞춰요? 와 달고나? 어우 달고나? 쉬운 걸로 부탁드릴게요. 달고나가 달고나 어떻게 맞춰? 달고나 어렵지. 이제 이거 보시면 안 돼요. 네 아, 이쪽은 아, 보면 안 되지. 근데 누가 만질게요? 제가 만질게요. 오케이. 뭐 하세요? 뭐하세요? 어? 지난이 가디건 지난이 가디건 정보증요. 네? 가디건 정보증요. 아 이거요? 코코 채널? 코코 채널 It's nail 네요 네요 오, 됐어. 오케이. 네. 우와! 아, 움직이는 것 좀 넣어주세요. 저희 준혜가 맞추겠습니다. 준혜가 만져보고. 네. 네. 이리 오세요. 뻗으세요. 손을 뻗어야 돼요. 손을 뻗으세요. 근데 화면에 좀 보이게. 아, 이거 어렵지.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건 안 되지. 어때요? 다 같이 애교하겠다. 자, 이건 안 돼. 아, 이거 왜 모르는 거야? 왜 몰라? 어? 어? 아, 설명을 해봐요. 촉감을.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자주 먹던 거. 먹던 거? 네.
어떤 아 이거 바로 알아 만지면 불량식품. 그 불량식품 착화 그런 거 착화 아니에요 그런 부서지는 과자류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쫙쫙 약간 늘어뜨리는 그 과자 좀 오 그렇죠 이야 끝났다 미쳤어요 맞아 맞아 아니 100%야 하나 둘 셋 쫀득이 와 뭐야 쉬운 거였네 아니 바로 알지 오 어려운데 큰일났다 그치 너 잘한다 너 약간 육포 같은데 아니야 이거 만지면 물컹물컹하잖아 오 그 만져봐 그냥 육포 같아 와 이걸 맞추네 야 육포 나도 몰랐을 것 같아 그니까 진한이 형이 만졌으면 몰랐네 어떤 나도 육포라 그랬을 것 같아 네 여튼 뭐 이렇게 끝났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앞에 나가서 이제 애교 보여주시면 되죠 며칠 애교를 하고 이제 맞추는 거야? 어떻게? 그쵸 뭐 하나 둘 셋 하면 셋이서 이렇게 짠 하고 인사를 드린 걸로 합시다. 네, 네. 제가 옆에 따로 찍어서 나와서 드릴게요. 어, 나와서 하죠. 네. 한 명씩 나와서. 한 명씩 나와서. 저희 앞에 있어야 될까요? 아, 그렇죠? 우리 앞에 있어야 되나? 우리 얼굴이 나오나요? 나도 나와야 되구나. 나오나요? 너도 애교지. 네, 네, 그렇죠. 너도 앉아. 앉아. 보이나요? 이렇게 되나요? 뒤가 좀 낮춰주고요. 낮춰줘. 네. 네. 어, 좀 진해가 좀 더 낮춰주고. 나 더 못 낮추네. 아 맞다. 그러면 이거를 좀만 뒤로 뺄게. 제대로 해야 돼요. 막 이상한 막 지금까지 아니었습니다 하고 너네가 아니요 아니면 애교를 먼저 하고 지금까지 알코올했으면 안녕 인사드리죠. 3초 셀게. 네, 저희 먼저 애교를 할게요. 그러면 하나, 마음에. 자 하나, 둘, 셋, 일, 삥. 이. 제대로 해야 돼요.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안 쳐줘요. 어 동영이 약해요. 아 답이 안 돼 안 돼요. 야, 아, 하나 둘 셋. 아, 네 지금까지 아이콘이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요. 안녕. 안녕.